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을 그 영어 고민들 한 방에 해결해드릴 선생님의 하반기 커리큘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공부를 해왔겠지만 거기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온 학생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영어 기초 실력 자체가 없어서, 또 일부는 내신 대비를 너무 소홀히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영어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의 예는 이런 거야. 저는 내신은 1등급이에요. 학교가 쉬워요, 내신이. 근데 학평만 보면 3등급 있다. 그러면 나는 이거 나중에 수능 잘볼수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게 최저 등급 맞출 수 있을까? 고민되고. 또 반대로 저는 학평은 잘 보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맨날 1등급이에요. 근데 학교가 내신이 워낙 빡세서 뭐 외부 지문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학생들 있을 수 있어요. 외부 지문이 한두 개만 나와도 내가 기초 실력이 부족해서 걔를 처리를 못하면 등급이 하나 두 개씩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유야 어떻게 됐든 솔루션이 하나야. 기초를 쌓아야지. 기초를 쌓는데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두 가지 강의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일단 오른쪽 강의들은 시중 교재입니다. 능률복합 어원편 유명하죠. 그리고 빠바 시리즈 이렇게 있는데요. 능률복합 어원편 강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이 교재, 이 강좌가 아니더라도 어원 공부는 꼭 했으면 좋겠어. 어원 공부의 장점이 확장성이 좋다는 겁니다.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어원을 하나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얘 똑같이 내가 보지 않은 단어가 나오더라도 얘가 이 뜻이겠네? 라고 유추가 가능해요. 우리가 수능 전날까지 단어를 외우고 가도 수능날 모르는 단어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내가 거기에 대처를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원 공부는 추천을 드리고 이 강좌를 선생님이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면 얘만으로 다할수 있게 해주자. 이게 모토였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뜻들 있지. 여러 뜻이 진짜 짜증나는 게 fair를 예로 들면 fair, 공평한. 공정한. 이거 누가 몰라. 근데 거기 말고 갑자기 탁 트인. 이런 뜻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박람회. 이러는데 이 각각이 뭔 상관이야. 왜 이게 다 페어의 뜻이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영어에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하나의 관통하는 뜻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뜻. 거기에 더 나아가서 유의어, 반의어 설명해드리고 파생어 설명해드리고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도 설명해드립니다. 거기에 추가로 예문도 보는데 여기 책에 실려 있지 않은 그런 예문들도 막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 놓고 못 믿었다, 못외울 것 같다 싶으면 막 그림을 그리든 사진을 가지고 오든 막 드립을 치든 간에 해서 외우게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단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다, 복습을 절대 안할 거다 이렇지만 않으면 복습만 간간히 해주시면 이 단어 책 하나 다 외우는 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기초 세우기 강좌, 구문 독해, 유형 독해, 다 독해가 붙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는 다 하는데, 독해랑 뭘 하냐면 얘는 독해랑 문법. 그래서 문법 개념을 설명을 많이 하는 강의입니다. 얘는 해석을 설명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에 투보정사 있어. 어떻게 해석해?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는 강의고요. 그리고 유형 독해는 정말 유형별 독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칸 어떻게 풀어? 주제, 요지, 제목 어떻게 풀어?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의 강의 컨셉 알아두시고 필요에 맞게 들으시면 되고요. 요쪽으로 가면 엄지척 시리즈가 있는데 얘는 다 내가 직접 만든 강의 교환으로 강의를 해요. 얘랑 구문 독해랑 비슷해. 근데 또 비슷하면 뭐하러 얘를 또 만들었냐 싶잖아? 근데 얘는요, 아주 아주 기초. 정말 생노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오면요,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하고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한다 해도 기본 이 정도는 알겠지. 이렇게 깔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본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그 위를 설명을 하는데 이 아래가 구멍난 친구들은 너무 괴로워요. 뭔 소린지 이해를 못 하거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아예 생기초, 그러니까 저 빵점이에요 하는 사람들도 들어도 됩니다. 그런 생기초가 필요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강의고요. 아주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영어 문장에 나오는 웬만한 문장 다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요 강좌 추천하고요. 지금 제작 중인 강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얘는 이제 문법이야. 근데 얘는 이제 특이하게 여기서는 이제 개념을 공부하는데 거의 개념 위주고요. 수능이랑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문법 싹다 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만 정리할 거야. 그럼 이걸로 끝내도 돼요. 여기는 그럼 뭘 하냐? 여기는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요. 요렇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들으시면 되고, 이 각각이 그렇게 강의 수가 많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두 개를 보통 세트로 들으면 제일 좋습니다. 이 실력편에서는 고1, 고2, 고3 학력평가에 나왔던 모든 어법, 기출문제들 유형화해서 싹다 풀고 반복 학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문법 문제 딱 보면, 아, 이거 뭐 묻는 문제네. 이런 거 감이 와야 되잖아. 그걸 할수 있게 해드리는 게이 실력편 강좌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독해로 넘어가면 얘가 기본 강의고요. 선생님이 제일 추천하는 강의 중 하나입니다. 얘는 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따지는. 얘가 좀더그 제너럴한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네. 뒷받침해 주네. 논리적 근거를 대고 있네. 유사한 걸 나열하고 있네. 아, 얘가 얘의 사례네. 이런 것들, 논리적 관계를 공부하는 녀석이고요. 거기에서 나아가서 그걸 고난도 지문에다가 대입하는 게 실력편인데, 얘는 이제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지금 제작 중이거나 제작 예정. 나머지는 다 완강된 강의니까 참고하시고.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자기한테 맞는 거, 내 스타일에 맞는 거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선생님, 저는 이런, 뭔가 좀 스페시픽한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싶은 친구들은 질의응답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내신 성적. 내신 강의도 강의지만, 제발 5주 전에 시작해줘. 내신은 5주 전에는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는요, 특히. 근데 아직도 일주일 남았어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망했나봐요. 막 이러고. 일주일 전에 뭐 해야 되나요? 이러는데, 일주일 전에 뭘 해?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똑같아요. 사실 일주일 전에는. 별로 차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5주 전에 해주시고, 교과서 강좌 23종 있으니까 이걸 다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3종 강좌 자기랑 맞는 거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부교재 강좌도 있습니다. 감잡기, 그리고 리딩 파워, 올림포스, 수특 라이트 이런 거 있으니까 자기 학교랑 맞는 부교재 있으면 들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빠바 시리즈 부교재로 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항상 물어보는 게, 선생님, 요거 내신용으로 들어도 되나요? 하는데 안타깝지만 양심적으로 안 돼요. 이거는 선생님이 내신 대비를 염두에 두고 만든 강좌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분석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술형 너무 중요하잖아. 서술형이 전략이다라는 강좌 최근에 완강했는데, 요거는 앞에서 그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어법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 싹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걸 반복해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체득까지 다할수 있는 너무 좋은 강의니까요. 요것도 내가 서술형에서 점수 많이 깎이는 학생들은 꼭 들어보시기를. 마지막으로 이 학기 중에 만들어서 아마 한 11월은 되어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만나볼 수 있는 강의도 있어요. 엄지척 어휘. 선생님이 지금 계획 중인 강의인데, 얘는 우리가 유의어, 반의어, 파생어, 혼동어휘가 내신 대비할 때 제일 골치잖아.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막 나오는 단어들 열심히 외우고 가도 생전 처음 보는 유의어로 바꿔 나온다거나, 뭐 혼동어휘로 바꿔 나오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요거를 위한 강의를 지금 제작 구상 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작문법. 영작으로 자주 나오는 문법만 모아서 반복 학습 시켜드리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구상 중이니까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렇게 해서 선생님의 하반기 커리큘럼 살펴봤고요. 우리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